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번에 밥솥으로 대왕 카스테라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밥솥으로 카스테라를 만드는데 대왕 카스테라가 아니라 여러분 막 백화점이나 막 일본 이런데 판다는 반숙 카스테라 아세요? 반숙 카스테라는 오븐으로 만드는 건데 저는 야매로 한번 밥솥으로 반숙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료가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헷갈린 는건 맞는데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반숙 카스테라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스테라 재료는 A, B로 나눌게요. A 재료 계란 노른자, 물엿, 설탕, 소금. B 재료 계란 흰자, 박력분, 녹인 버터와 식용유, 설탕. 커스터드 크림 재료예요. C라고 할게요. C 재료 우유, 설탕, 박력분, 계란 노른자. 먼저 커스터드부터 만들게요. C 재료 노른자와 설탕을 넣고 먼저 잘 섞어주세요. C재료 우유 절반만 넣고 잘 섞어줄게요. C재료 박력분 나머지 우유도 이제 넣어주고 체에 한번 걸러주고요. 약불에서 저어가면서 끓여줄게요. 이거를 냄비에서 약불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1분씩 두 번 나눠서 돌리면 돼요. 1분 돌리고 섞고 그 다음에 또 1분 돌리고. 이 레시피는 스쿠비 누나 영상을 보고 참고했습니다. 이제 점점 걸쭉해지면서 이게 커스터드 크림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이 완성이 되면은 잠시 비닐 덮어서 식혀둘게요. 먼저 그릇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가볍게 한번 풀어줄게요. 설탕은 2-3회 나눠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 남은 A 재료를 다 넣고 영상에서 소개는 안 했는데 바닐라 익스트랙이에요. 이거를 몇 방울만 있으신 분들은 넣어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해도 좋지만 계란 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넣어주세요. 충분히 휘핑했으면 이렇게 손으로 반죽을 만져보면 설탕 입자가 거의 다 녹았어요.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세요. 볼에 계란 흰자를 넣고 휘핑해주세요. 설탕도 2-3회 나눠서 넣어줄게요. 머랭은 들었을 때 이렇게 뿔 모양이 선명하게 날 정도로 쳐주시고요. A 반죽에 머랭을 넣어주시는데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4회 섞어서 넣어줄 거예요. 머랭은 죽지 않게 살살 저어가면서 머랭을 4번 나눠서 섞는다 가정하면은 저는 2번만 넣고 그 다음에 박력분을 채쳐가지고 넣을게요. 머랭 2번 넣고 그 다음에 박력분 넣고 섞어주고 박력분이 뭉치지 않게 잘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섞어주셔야 돼요. 머랭을 다시 넣어주고 마지막까지 머랭 넣어주고 조심히 섞어주고 그 다음에 녹인 버터와 식용유 얘네들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섞어주셔야 돼요. 밥솥에 버터나 식용유를 소량 발라줄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반죽을 쫘르르 부어줄게요. 빵! 두 번만 세게 쳐주세요. 그래서 기포를 좀 빼준 거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커스터드 크림이에요. 이거를 이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짤주머니로 정중앙에 쏙 넣으면서 살짝 돌려가면서 깊이 넣지 말고 그냥 그 위에서 바로 채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대로 밥솥에다가 조심히 그대로 넣고 취사 두 번이나 아니면은 저는 영양찜이 있거든요. 영양찜을 50분 할게요. 피자 두 번 혹은 영양찜 50번 담그고 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열어볼까요? 오! 오호! 꺼내볼게요. 따라라라딴! 와! 오! 지금 만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조금 식힐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힐게요. 시킨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문제였을까요? 커스터드 크림이 조금 있긴 있네요. 안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50분을 하지 말고 40분만 하세요. 35분? 빵 자체는 굉장히 얘가 잘 나왔어요. 역시 베이킹은 제 전문이 아닙니다. 아 이게 딱 예상을 딱 보면은 막 크림이 주르륵 부드러운 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반숙 카스테라를 하려면은 한 35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솥 카스테라는 두 번째로 한 거니까 완전히 마스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적게 해가지고 꼭 성공해서 반숙 카스테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